출근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내부 회의를 길게 한 윤 후보 측은 대선 구호를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과 공정경제, 안전사회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선대위를 지휘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오후에 당사로 나와 집무실을 둘러본 뒤 윤 후보와 공약 관련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 추가 인선도 진행됐는데 김 위원장의 측근인 임태희 전 의원이 총괄 상황 본부장으로 발탁돼 선대위는 7명의 본부장 체제로 출발하게 됐습니다. 국민의힘은 여기에 바른미래당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유명 피부과 의사인 함익병 씨 등 3명이 새로 합류해 공동 선대위원장은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. 하지만 함익병 씨가 지난 2014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권리를 4분의 3만 행사해야 한다. 독재가 왜 잘못된 것이냐고 말한 사실이 다시 알려지며 결국 인선안이 보류됐습니다. 일종의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있고 경제에 대해서 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 내세워서 마치 자유주의자처럼 행패를 하는 거지. 이 같은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에 대해 민주당은 일회용 반창고로 땜질한 선대위라고 깎아내린 반면 이준석 대표는 매머드의 털을 면도한 코끼리 선대위라며 윤 후보의 정치력을 강조했습니다.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. 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설득에 좀 까먹을 거야.